이처럼 경제 전망은 우울한데 미국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고금리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 확대와 같은 채무 조정 지원안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민생 금융 점검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12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대책을 포함해 수백조 원을 취약계층에 연이어 투입했지만 경제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 취약계층이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신경 쓰고 있고 국민 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여당은 서민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00조의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내관인 지금 서민들의 금융, 민생 안정 지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문턱을 큰 폭으로 낮추고 내년엔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현행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려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에는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